촬영 잘 되죠? 광각 오는데 다 비치죠? 자, 오늘은 꼰대기하고 순두부 먹고 순두부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꼰대기가 그 사이에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나? 밥 먹지 말라고 왜 당이 있다고? 아, 뭐 술 먹지 뭐 술도 먹지. 오늘은 국수를 국수 먹방을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끓여야 하는데 순두부가 안 들어가겠는데 좀 약간 증발하면 그때 나야겠다. 그러나 이제 술장 소액장에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맥주를 먹어야 해. 야, 이거 되게 오래 가네, 이거. 오늘 술 먹방을 하면서 한번. 파묘 강연. 파묘 강연하라고? 아니라고? 파묘는 내일 한다고? 그래야. 왜냐면 파묘 강의를 이게 명화 장면을 이렇게 캡처하면서 이거 설명을 해야 제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다 설명이 안 돼요. 영화를 캡처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좀 이거는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수행이에요. 이 세상은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의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별의별 의식들이 많아요. 이건가? 꼰대기 벌써 이건 같은데? 익었네. 다 컸다. 약간 얼음처럼, 너름처럼 약간 수벅수벅하게 냉동되어 있었는데, 오늘 대박이에요. 이거 저 1kg짜리 꼰대기가 만 얼마밖에 안 봐도. 오늘 대박이었다. 가끔가다 식자재마트 가면 저런 거 이렇게 독특한 그 식자재를 갖다가 득템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야 하나? 이렇게 하면 나겠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에서 당분간 인사청문보다 밀린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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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요. 우려점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가석방 없는 중시장 법안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처 신설에도 공감을 표한 만큼 대부분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프랑 순두부 소스에 넣는데 잘나가 가석방 없는 중시장 법안 모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전 뽀글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각지에서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폭을 넓혔는데요. 공천 작업이 진행되는 당과는 거리를 두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부산 대전 그리고 울산과 창원 올 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는 이달 들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에선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윤 대통령은 당무개입 우려의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엔 특히 민생 토론회 이후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가장 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로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수년하고 시장 먹방, 특성을
오버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알았어. 아, 근데 이거는 나 오늘 처음 먹었는데, 어, 괜찮네. 야, 너 불판에다 구워 먹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응? 아, 오히려 돼지고기가 나은 것 같아. 제가 기름 끼는 거에 안 맞아, 몸이. 오히려 돼지고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다음부터 이걸 이용해야겠네. 꼰대기 좋아보래요. 때마침 이제 순두부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글로 된 폭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로테일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를 지금 팝이라는 저기 그 영화 해석 강의를 지금 오늘인데 오늘까지 다 못 마쳤어요. 지금 이틀 동안 거 이제 내일까지 해야 돼. 3일째. 내일 안에 다 이거 저기 들어갈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였습니다. 나 반절만 넣을까?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순두부. 순두부 깨지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서 몸이 해롭다 해서. 요것만 일단 요래요래 나가.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폭탄을 제공한 대가로 군사 기술이나 전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싱겁긴 한데, 싱겁게 먹어야 몸에 좋으니까. 너무 저기 맵고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니까. 2kg이 아까 만 원이 약간 더. 맛있어. 번데기가 추억의 또 음식이 아니야. 번데기가 고단백질이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 이게. 이게 고자리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번데기 성분이 우리 두뇌성분하고 비슷해요. 어, 이게 좀 비슷해요. 번데기 잘 보시면 말랑말랑한 게 우리 두뇌하고 비슷해요, 이게. 고기 중에서 번데기보다 두뇌하고 비슷해요. 고자리 같은 게 있죠. 국경을 통제하고 안보가 필요하는 이스라엘이 책임지겠다는 건데 미국은 희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수 못 넣었는데? 내
네타냐후 총리의 부상에 따르면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해서 이스라엘이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남부 이집트와 국경을 통제하고 행정을 사막과 구하는 팔레스타인 세력이 맞습니다.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은 아니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을 제가 저도 국수를 별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라면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당뇨까지 걸려서 라면은 내가 뜯으려고 어지간히 가끔가다 한 번씩 정 못 참고 먹으려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 국수가 이게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괜찮네. 이 정도만 괜찮고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중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 U.S. will support him as well in the presence in the Gaza Strip. It's unlikely that Netanyahu is going to stay in power for long.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과 바이든 행정부가 의견이 갈수록 도드라지면서 팔레스타인의 운명은 더욱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진호입니다. 아, 질문이 있다고요? 뭐. 전신기에서는 핵미사일 쓰나요? 핵? 아, 예, 좋은 질문이에요. 쓰긴 써요. 근데 그게 규정이 있어요. 예전에 강의했는데, 저기 뭐냐, 우주에서 절대로 써서 아는 무기가 두 개 있어요. 양자폭탄하고, 저기 광선. 아니, 전자폭탄은 없어요. 아예 우주에서 못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천신계에 있는 최고의 저기 그 무기가 뭐냐면 양자포탄은 어떻게 광선이에요. 빛광선. 빛을 갖다가 움츠려 가지고 한 번에 쫙 하면 어떻게 해요? 태양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포탄이기 때문에 아예 그걸 규정상 못 쓰게 해요. 뭐 핵은요? 핵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하는데 저기 어떻게 쓰면 쓸 수가 있어요. 핵폭탄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데 쓰면 써요. 근데 완전 제재하는 건 어떻게 양자폭탄하고 광선이에요. 광선. 그럼 이게 다 광선 못 쓰나요? 그 광선의 조절도가 있어요. 하룩선장인가? 하룩선장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옆에 있는 포가 있고 중앙포가 있어요. 그 중앙포가 그게 빛을 응축한 저 폭탄이에요. 그 빛을 응축해서 내리는 무기가 나왔어요. 일명 솔라. 지금 현 인류에 있어요. 미국이 한 대 갖고 있어요. 이게 원체 비싸가지고 뭐좀 다른 나라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게 띄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해.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프레쉬 LED 있죠? 없나? 없구나. LED 프레쉬의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원리가. 네. 원리가 굉장히 쉬워요. 순두부 못 넣겠지? 쉬워요. 쉬워요. 만들기 쉬워. 핵폭탄보다 더 위협적이에요. 이미 나왔어요. 레이저 광선이라고 있죠. 내가 찡! 하면 어떻게 나가죠? 레이저 광선이 뭐냐? 빛을 응축한 게 광선, 레이저 광선이에요. 뭐 레이저 광선 같은 데 필요도 없어. 뭐 솔라는 뭔가요? 솔라가 이게 빛 라덴 때문에 만든 거예요. 빛 라덴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빛 라덴이 인공위성이 거처가 잡히면 어떻게, 위에서 바로 그냥 빛 기둥이 내려와. 빛 기둥이 쫙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반경 한 적이, 그 반경을 조절을 하는, 반경을 조절해, 이게. 뭐 오차 범위까지 감안해서 한 적이 반경 한 10m 안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녹여버려요, 다. 그러면 이게 땅도 어떻게, 이게 암석이나 땅도 어떻게 이게 녹는다고요, 그냥. 용암처럼 돼, 그냥, 순식간에. 그 지표면에. 갑자기 위에서 짱! 하고 내려와요. 딱 한 대 있어, 솔라. 아, 그거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태양도 날릴 수 있다면서요. 이게 그게 응축 기술이 아직 안 돼, 이번 주는. 지금 현재는 응축 기술이 안 돼요. 빛을 얼마나 응축해서 한 번에 그걸 갖다 쫙 내리느냐,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인류는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면 나와요. 그것도.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두고 응축 기술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야 돼. 하여튼 그 정도만 나도 알고 있어. 자세한 건 몰라. 그쪽 전문이 아니니까. 예전에 아키라라는 저기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 소울을 가동하죠. 그러니까 아키라를 갖다 주면 인공위성이 어떻게 빛을 갖다 쫙 빛기둥을 쫙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다 어떻게 다 녹아 죽어버려. 기술 초격차를 위한 연구 개발과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핵 저거니까. 그럼 뭐 태양계까지 날릴 정도 그거는 이제 응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이 돼야 돼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F-22에 탑재된 걸 알고 있어요. 예전 다큐멘터리 보면 F-22에 탑재돼서 어떻게 해요? 저기 레이다 그 반경이 다 틀려요. 그럼 레이다 저쪽 상대방에서는 비에 어떻게 해요? 적이 감지가 안 되는데 그냥 공중에서 그냥 어떻게 폭발을 해요. 적비행기가. 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군 저기 뭐냐 F-20 쉽게 말해서 이게 얘가 F-20이야.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해요? 적비행기야. 근데 F-22가 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레이다로 어떻게 여기까지 안 가. 뭐 감지를 못해. 근데 얘는 어떻게 인공위성 해가지고 계산해서 감지를 해요. 레이더가 초음파기 때문에 초음파 기술이 빛인가? 빛 초음파 전자파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레이더로 안 잡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잖아.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니까 잘 이게 안 잡혀. 그럼 인공위성에서 적의 좌표를 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그 좌표대로 그냥 쫙 쏴버려. 그럼 얘가 그냥 레이더 광선을 맞고 어떻게 격추가 돼요. F-22에는 탑재된 걸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한테 어떻게 그냥 폭발해서 다녀. 미사일도 안 보이고 총알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안 보여 이게.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은 6월까지 F-20에는 그게 탑재된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나요? 조그만 관심에서만 그런 다큐멘터리 많아. 그 자료가 많아. 그 좀 덕후들 있죠. 그 밀리미터 그 덕후라고죠. 그 저기 군 장비 그 저기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이 올릴 자료가 많아. 근데 보벨듬에도 그런 자료 많이 올라와. 그럼 나중에 미군의 군 기밀 이때 군 기밀이 새나 가지고 인터넷에 떠돌아 그런 자료들이. 그럼 그런 자료들을 그냥 보면 돼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또. 별의별 무기가 많아 현재 다 여러분들이 잘 보는데 이제 그 광선총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응축 기술이에요 이게 예전에 말했잖아 그 말했는데 솔? 설명 다시 해달라고 솔이 인공위성이야 그러면 솔이 이렇게 위성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원통형으로 생겼어 그리고 어떻게 옆에가 다 주변이 어떻게 해요? 그 태양광 전광판으로 돼 있어요 그 시커먼 태양광 전광판 그럼 그 태양광 전광판으로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전기로 이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터리에다 충전을 해요. 원리가 참 간단해. 태양광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으로 어떻게 그걸 전기로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터리에다 충전을 빠이 시켜요.
그냥 레이저 이빨 충전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이빨 충전된 그 저기 그걸 갖다가 일순간에 그걸 갖다 빛으로 방출을 해가지고 뿜어대요. 이게 솔의 원리야. 솔라 일명 솔라라는 태양. 그럼 어떻게 지상계 이렇게 빗구름이 쫙 내려와요. 그럼 대기 상태가 맑은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인 사막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모래가 어떻게 다 용암 덩어리가 돼요. 그걸 쫙 비치면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있거나 저 탱크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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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해 아우 아우 살이 어울렸어. 해가에 자꾸 이걸 갖다가 그냥 박살 해가지고 소울의 원리가 그래. 사람들이 잘 보는데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이제 그 응집 기술이야 그냥. 뭐 소울의 몸통이 대부분 뭐냐 배터리야. 소울이 커야 돼. 왜? 한꺼번에 빛을 방출하려면 대량의 배터리가 필요해. 그 배터리로 전기를 갖다 거기다 담아놨다가 어때요? 그 전기를 이제 빛으로 일순간에 그걸 갖다가 방출시켜요. 이제 배터리 기술하고 방출 기술이야. 딴 거 없어. 별거 없어요. 별. 원체 큰 거라 했어요. 배터리가 많이 넣으니까 그 태양광판을 넓게 펴야 돼. 왜? 전기를 많이 충전하니까. 그러면 한 방 쏘고 다음 방 쏘려면 한참 있다 써야 돼. 왜? 충전을 다시 해야 돼. 한 방 쫙 내려. 그리고 어때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배터리 다시 두 번째 쏠라요. 왜? 그 배터리를 다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야 돼. 안 보인다고요. 촬영 되네.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냥 촬영할게요. 이제 브이로그 찍을 때는 그냥 여러 개로 파일을 나누는 것보다도 한 번에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브이로그 다시 안 봐요. 참고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내 강의 자료 그거 보고 소재 달고 다시 저기 뭐냐 그 블로그에다 카페에다 올렸는데 저건데 아우 아 해가 내 소식을 자꾸 들려요. 말 못하게 하냐. 아 근데 목 아파. 아 해가 지금 쪼네. 이거 마저 먹어버려야 할 거야. 꽤 오래됐는데 이게 현재 막걸리 복분자 막걸리 복분자가 전기를 갖다가 복분자 전기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전력이 세죠. 내가 이때까지 먹은 거 소파베트가 더 좋아. 중요한 얘기니까 제 얘기 1분만 들어. 간절 이렇게 썼나? 간절해? 간절 먹어. 간절 건강에 간절. 전 TV 볼 때 뉴스밖에 거의 안 봐요. 딴 거 안 봐. 시간이 없거든. TV 볼 시간이 없고. 하루 바빠가지고. 좋아요. 간절 동의해? 오! 좋아요. MSN과
부완료 17가지 전통 완료 함유 기능성 완료 MSM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 마저 넣어버릴까? 체중 감소 확인. 이렇게 순두부를 한번 뜯었을 때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맛이 이상하게 상해. 관절이 편하니까 너무 좋아. 관절이 좋아지니까 너무 편하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 김연장 함께 관절만큼은 관절 보급. 아, 자기가 순두부를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아. 지금 전화 주세요. 이제 관절 보급. 앞으로 살려면 한게 8천만 원? 경제사는 점점 많아지지. 선조 녀석들을 용돈도 줘야 하고. 막내도 곧 시집 갈 텐데. 그게. 뼈 완전히 약해져서 수술에 입원도 하고. 나이 들면 돈도 갈 일밖에 없어. 예기치 못한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번데기 맛있는데? 간편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질병이든 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당뇨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데 이게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괜찮은데? 게다가 비급여 표적한 치료비도 든든하게 보장.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를 통해 최대 80세까지 가입하는 노후 대비는 지금부터 오늘 바로 전화주세요. 1566-0448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날 그 애들 그 뭐냐 목숨 걸고 꼭 저기 걸고 그 부하는 그 저기 뭐냐 영화 있더라고요. 그거 영화 보고 한번 그 해석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일까지는 끝내는 게 파면 돼. 그러나 아 내일 끝낼란 건 모르겠네. 한 강의가 되는 거야. 순두부 맛있는데? 야, 안 익힌 거 봐.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도움이 합니다. 당신의 고민이 심합니다.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타겄다. 근데 왜 타가겄네. 어쩔까. 한번 죽어야 되는데. 야, 꼰대기 괜찮은데? 여러분들 추천할 만해. 나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고구한다. 이거 술 안주로 딱 좋은데? 옛날도 추워가면서 가격도 싸고 일석이조고 가성비 좀 끝내줘.
한가옥, 말대로 적군이 만든 집이라 뜻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 땅에 지은 집들, 여전히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200여 채가 목포에 남아있습니다. 공군 쪽에 많이 있어. 목포는 1897년 태양이었죠. 호남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목포를 호남 곡창지대의 수탈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1897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조선시대, 그 이후는 대한제국시대로 나뉘는 게 목포입니다. 그만큼 목포는 역사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요. 특히 근대 역사가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일제는 목포에 일본 영사관과 일본인 거주를 위한 일종의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아, 델루나? 근대 역사관 1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그림도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언덕 위에 아주 위협적인 자세로 그 일본 영사관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앞에 동양초 주식회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거주 타운이 공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포를 통해서 많은 전쟁 물자, 수탈 물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게 됐죠. 일제가 근대화된 신도시를 조선에 세웠지만 정작 조선인들은 이 도시에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목포 가운데 있는 큰 그 돌산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 일본 근대체 신도시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이라든지 일본 고위 관료라든지 좋은 땅을 다 차지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왼쪽은 이렇게 지금 산 위로 당시에 부두에서 그 노동을 하던 부두 노동자들이라든지 당시로서는 그 신도시에 접근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들 같은데 일본인 거주지역과 조선인 거주지역은 신도시와 산골 달동네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생기를 잃어가던 목포. 아니 왜 목포 사람들은 다 뺏겼나 봐요. 저게 평평한 데는 왜 이유가 있어요. 원래 목포 사람들은 다시 큰 주목을 받기 시작. 해안가 사람 다 그렇지. 우리나라 다 똑같아. 집을 산 중턱이나 산 밑에다 줘요. 점차 예술가들의 작업실이나 왜 평지에다 안 지어?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헬 같은 쓰라미랑 때는 좀 너무 작고 헬 같은 게 한 번씩 와. 폭풍화 오면 어떻게 바닷물이 어떻게 번나물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집은 다 평지에다가 안 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뜯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뜯어낸 다음에 너무 건물이 이제 100년대에 있는 이제 군산 쪽도 그렇고 이제 오래된 한국 같은 데 보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이런 데 보면 집을 높은 데다 줘요. 다 한국 있는 데 보면 평평하고 낮은 데다가 평평한 데가 있잖아. 거의 다 안 줘. 왜? 한 번씩 이게 주기적으로 쓰나미 한 번씩 다 와.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집을 지으면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요즘은 방파제나 이 방조 기술이 월척 발달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런 데 잘 안 발생해요. 예전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씩 파도가 탁 치고 와요. 그러면 평지가 다 바다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 절대 어떻게 해요? 집을 안 돼요. 목포 가면 이게 산동, 우리나라 사람은 산동네에 살고 일본 사람들 좋은 평지에 살았다는 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일부러 거기 평지에 안 살아요. 거기다 평지에 살면 나중에 한 번씩 해일이 오면 다 죽기 때문에 거기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일본 애들 멍청한 거 아니에요? 멍청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 근대화 기술이 돼 있잖아. 방파제나 방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해일을 다 막아내죠. 그러니까 거기다 제 집을 지은 거예요. 걔네도 섬나라 국가인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있지. 걔네들도 그 쓰라미가 우리보다 더 저기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오는 나라인데. 문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평지에다 지을 수 있는 거야. 방조 이런 방조제 기술 같은 게 나오고. 더 높은 데에다 땅 한 택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지었을 거고
고단한 삶이 서린 노후된 골목길은. 야, 이게 강의가 별게 다 나오네. 나도 생각도 못한, 여러분들이 근데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강의가 나와, 내가. 오빠 여기 구도심 와서 관람해보니까 핸드 슈퍼에서 어떠세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딸이랑 좀 아이고 딸하고 엄마하고 하니까 되게 야 저렇게 연대하는 것도 좋아. 같이 연대하면서 세운 것도 좋아요. 네. 이게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비슷해요. 갖고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모녀지간이나 가족끼리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전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각 풀어야 할 문제가 거의 똑같아. 들려오냐? 맛있네 이거. 나 이 본데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안 살라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좀 했는데 사업인데 했는데 괜찮네. 진행이 돼서 이 도시 자체에 좀 새로운 에너지를 좀 불러올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즘은 집값 시세 같은 게 들어와서 인기가 좋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근데 내가 원래 목포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 목포에 갔다 왔구나. 여기 전라남도를 촬영을 하려는데 이제 우리 로디가 우리 로디를 폐차시켜가지고 못 가요. 저기 전라남도 분하고 저기 목포 광주 분한테 미안해. 나중에 어떻게 직원들 내버려야 하나. 아이고 하여튼 그래. 예전에 한 목포 장기 여행으로 가지고 한번 촬영했죠 그쪽을. 왜 전라남도 촬영할 때가 많아. 순천이나 뭐 저 어디 여기저기 많아.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로디가 폐차를 해서 내가 가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뭐 저기 뭐야 또 차 따는 거 생기면 이제 그때나 좀 가봐요. 천신님들 그냥 저 돈이라도 좀 주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여부터 나가요. 천신 얘네들 개 끌려다가는 나처럼 내 신세 조지야. 여러분들 그러지 마. 천신들 조심해야 돼요.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거짓말만 해. 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약속 하나도 안 지켜. 유튜버 뭐 저기 슈퍼 파워 유튜브 돼서 저기 한 달에 막 몇억 원씩 벌 수 있다고 하더만 개불 여섯 개나 저기 채널 가동하고 저기 뭐냐 지금 만 몇천 개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 10원 한 장 안 나오잖아. 아유. 그놈만 있나? 내가 좀 넉둥 좀 해놨었어. 술 먹는다. 현실적으로 해. 그래도 막 저기 뭐냐 저기 블로그를 하랴. 그 블로그를 했더니 어떻게 지금 어떻게 나중에 날려버렸어. 거기서 10원 한 장도 안 나왔어. 지금 입금된 거. 뭐 카페도 하라 해서 카페도 하고 저기 뭐냐 나중에 저기 뭐냐 그 셔터스톡이나 저기 그 스톡 사이트 여기다 사진을 올리면 그 저기 그 다운로드마다 돈 나오더더만 10원 한 장 안 나왔어. 뭘 개뿔 번거 없네.
복권 있는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가 넘어야 이게 입금이 돼요. 이게 이제 될 수가 있어. 근데 어때요? 지금 2019년도부터인가? 2020년도부터 2020년부터 셔터스톡 여기를 올렸는데 맞나? 2020년도부터 올렸는데 지금 4년째 올리고 있죠. 4년째 올렸는데 10만 원 이상 입금된 거 없어. 소통 사이트 세 군데 들었는데 일단 저기 두 군데 저기 한 개에 스타스톱만 올리고 있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저기 찍힌 거 있는데 10만 원이 넘어야 어떻게 이제 이체가 된다고 하더라고. 10만 원 안 되나요? 몇만 원은 안 돼요. 5만 원도 안 돼요. 지금. 5만 원 되나? 하여튼 10만 원이 안 돼. 몇만 원밖에 안 돼 지금. 그 6년 때 저기 뭐냐 지금 2020년부터 2024년도 지금까지 계속 차 했는데 안 나와. 제 호텔 별로 딱이네 이거. 이게 삼겹살보다 훨 나. 만 원밖에 안 먹어. 그렇다고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도 꼭 옳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제가 지었지만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들도 상당히 오래된 이의 결국은 시간의 기록물들이거든요. 저런 일제의 건축물들 어떤 역사적인 기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대중이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한 과제들이 뭐 꼭뿐 아니라 어찌 보면 2024년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생각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다음 편에서는 코스피 시대 오히려 700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목포 그리고 반값 관광을 추구하며 네, 목포에 보셨대. 아, 목포에 가면 그 케이블카 꼭 타야 돼. 오, 케이블카, 오, 좋아. 아, 제 예전에 그거 저기 뭐냐, 얘기하지 말라고. 목포에 가면 그 목포 그 해상 케이블카 있어요. 오, 그거 꼭 타야 돼. 어, 진짜 잘 됐어. 좀 비싸긴 해도, 그거 타볼 만해, 진짜. 목포에 가면 그 해상 케이블 꼭 타야 돼요. 아, 정말 잘 나왔어. 어른부터 아이까지 중성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드원 식사할 땐 100% 비판은 식 저녁 먹고 바로 먹는 식 저건 내일 먹어야겠다. 식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소화제를 바꾸세요. 술 자체도 칼로리가 높아서 손을 안 좋아. 불판이 뜨거워요. 일단 손을 뒤집어가지고 먹으면 손 다 타버려. 뒤집어요. 한번 끄고 촬영할까요? 오늘 45분이나 차지네.